오늘은요, 비도 오고 해서 부추전을 만들어 봤어요. 준비한 재료들입니다. 부추, 부침가루, 튀김가루, 애호박, 건새우, 양파 등등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. 여기다 홍피마, 계란 한 개. 부침가루 고봉으로 9스푼, 튀김가루 고봉으로 4스푼, 양파 1개, 건새우 50g 정도, 번데기용 피망 1개, 계란 1개, 물 250ml. 이제 섞어요. 이 정도 반죽이 나오네요. 달궈지면 현미유를 두르고 조금씩 떠서 올려놓습니다. 색상 괜찮죠? 근데 꼭 간장 찍어야 되나요? 생각의 발상을 찾아봅니다. 문득 묵은지 씻어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봅니다. 아, 바로 이 맛. 찾던 맛이에요. 고소하면서도 개운한 맛 있잖아요. 김치하고 같이 싸 먹어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